이슈 속 돈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왼쪽에 아마 이 이슈 보셨을걸요? 많이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이 될까요? 지금이 2022년이고 이제 한 5년 뒤쯤이면 손 놓고 운전대에서 손 놓고 차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타고 간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올까요? 한동안 이제 관련한 이슈가 막 나오다가 또쑥 들어갔다가 다시금 또 떠오른 이슈인데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이요. 자율주행부터 드론 택시 그리고 배송까지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20분 안으로 끊겠다. 이거 이제 요거는 조금 먼 미래긴 하죠. 2035년쯤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벨 4입니다. 지금은 레벨 3이 정도죠. 손 떼고 가능은 하지만 한 번씩 운전대를 만져둬야 되고 뭐 브레이크를 한번 좀 밟아 터치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자율주행이지만 레벨 4가 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냥 운전대에서 손 놓고 잠을 한숨 자도 되고 뭐 이런 수준의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정부가 발빠르게 한번 마련해 보겠다. 무언가를 인프라도 구축하고 법 제도도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 버스 셔틀을 출시할 거고 2027년이 되면 개인들이 쓸수 있는 승용차를 내놓을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통행 시간이 지금은 한 평균 48분, 5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이거를 13분으로 줄어들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될것 같네요. 관련한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라고 해서 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트렉스나 LMS,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등이고요. 지금 현재도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도 5에서 한 8%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윗꼬리를 단 종목도 뭐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여전히 그렇습니다. 관련한 이슈가 또한번 이사님 이렇게 잡혔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먼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던데요.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들 관련 주로의 투자 말입니다. 네, 일단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관련 주제의 투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되셔야 될것 같은데 그 이유는 최근 나온 테마들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먼 미래 얘기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테마들은 이제 보통 테마가 형성될 때 어떤 시점에 이벤트 그 기준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테마가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는데 그게 좀 단기로 많이 테마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뉴스 흐름, 어떤 정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단기관심으로 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꾸준하게 뭐 관심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좀 단기적으로 관심 받았다. 그리고 실적도 보면 좋은 실적을 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 보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그 기사와 관련된 뭐, 자율주행차,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사실 이게 뭐, 처음은 아니고, 정부가 사실 미래 먹거리로 제시한 새로운 그런 첨단 산업을 사실 여섯 가지를 뭐, 정부 초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에너지라든지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인공지능, 뭐, 탄소 중립, 스마트 농업인데, 어제는 그중에서 인공지능 산업 중에 그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산업 모두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많고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고 있는 2차 전지와 같이 성장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도 정말 저점에서부터 10배 이상 나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 규모를 조사하는, 분석하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편차가 좀 심하게 하는데요. 최대 긍정적으로 보는 곳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작년 대비 한 150배 증가한다. 그리고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100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치를 떠나서 향후 급성장은 정말 담보된 그런 성장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산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율주행차는 사실 기존에 이용하던 차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까지는 지금 뭐 아는 차들이 그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올해 자율주행 3단계, 그러니까 3단계는 지금은 사실 뭐 신호등을 만나거나 했을 때 브레이크를 이제 운전자가 밟아줘야 되는데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근데 3단계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면서 신호등까지도 뭐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높아진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보다 앞선 4단계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을 수 있다라고 좀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할 정도로 더 앞서 나오고 있는데요. 4단계는 이제 돌발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뭐 그 정도까지인데 그래서 두 산업을 비교하면 이쪽이 좀 더 빠르다. 그러니까 하지만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실제 상용화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항공 자체 기술도 필요한데 여기에 이게 안전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 관제 시스템도 완벽하게 지금 갖춰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데 정부 측에서 어떤 규제라든지 행정 그다음 법안 요인을 제정을 해줘야지만이 이게 좀 발전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율주행 쪽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이는데 자율주행 투자 관련해서 전 개인적으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현재는 그 전장 부품 사용이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많이 사용된다. 이런 점을 중점을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뭐 전장 부품을 크게 보면 ECU라 불리는 전자 그 제어 장치와 그다음에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장 부품 개수가 증가할수록 또 사용되는 뭐 패키지 기판도 상당히 많이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이 이제 단계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3단계에서 5단계로 이제 올라갈 경우에 전자 제어 장치가 66개에서 100개, 그리고 카메라 모듬은 5개에서 12개 정도였는데 여기에 15개 이상으로, 그리고 MLCC는 8,500개 정도에서 13,000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가하는 개수 수치가 확실한 이런 데이터가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그러면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을 추리는 작업을 한다면 그래도 오늘 뭐 우후죽순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주셨던 뭐 전장 관련한 부품,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품들 쪽, MLCC나 뭐 패키지 기판 같은 그런 종목들 중에 우리가 뭐 전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하나만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약간 뭐 그 자율주행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 대형주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를 가장 유망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이게 카메라 모듈과 또 MLCC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수혜가 예상되고 또한 카메라 모듈이 그 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삼성전기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에서 정말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많은 종목을 하나 소개시키도록 하는데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모텍이 현재 한 시총이 한 2,4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이게 원래는 뭐 모바일 쪽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뭐 안테나든 모바일 부품 생산의 주력이었는데 현재는 그 전장 부품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매출이 처음 일어난 게 2015년인데 그때는 전장 매출 비율이 8%였다가 지금은 올해는 약 한 46%까지 전장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빠르게 지금 전장 부품 회사로 변신 중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새롭게 지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MLCC인데요. 아모텍은 사실 MLCC의 상당히 후발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범용이 아닌 고용량, 고온, 그리고 고압 등을 필요로 하는 특수산업 및 전장용 고부가 MLCC를 생산하기 때문에 후발주점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과 성장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MLCC 매출은 일단 통신 장비와 전기차 업체를 시작으로 3분기부터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올해는 뭐 미미합니다. 매출이 한 100억 정도를 시작해서
내년에 600억 대, 내후년에는 한 1,300억 대로 내년부터는 매년 한 두 배 이상 매출이 증가한다는 그런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적자긴 한데요. 근데 3분기부터 MLCC 매출을 시작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올해 전체로는 적자지만 내년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277억 원 영업이익 흑자, 그리고 2024년에는 462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도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주가 상승폭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여기서 50% 이상, 뭐 많게는 100%까지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하루 거래량이 한 2만 주도 안 되는 날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분할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삼성전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주부터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러브콜은 계속 보여주신 우리 이사님이란 말이에요. 네. 삼성전기 아무 때 굳이 이거 두 개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삼성전기에 대한 점수가 더 높은가요? 삼성전기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이제 흑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과거 비교해 보면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것이 뭐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이것이 정말 포텐셜이 더 훨씬 많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어떤 수급이라든지 지금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보고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삼성전기가 좀 더 우세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뭐 시총 면에서도 그렇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다양한 면에 있어서 아마 투자 성향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정적이냐 삼성전기. 조금 리스키하지만 큰 수익을 꾀하고 싶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겠다. 아모텍.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포트 하나 볼 건데요. 삼성 탄소 중립 이슈에 OLED 관련주들이 반짝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덕산 네오룩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닥은 나왔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어요. 5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계절적인 성수기에 현재 이제 진입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주력 고객사의 OLED 패널 생산량이 늘고 노트북을 향하는 OLED 소재 수요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덕산 네오룩스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대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죠. IT 수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주를 이루는 요즘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IT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이겠죠. 다만 1년여 동안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폭은 많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좀 여유 있는 호흡을 갖고 본다면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그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말하면서 목표 가격 5만 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그랬죠. 이제 탄소 중립을 시연해 나가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OLED 패널을 탑재하는 전자기기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이 OLED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받고 덕산 네오룩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주가가 한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고 있고 연기금들도 꾸준히 사고 있는 요즘이란 말이에요. 덕산 네오룩스의 이 같은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4% 넘는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님,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판단은 지금 어떻게 내려볼 수 있겠습니까? 시각 좀 들려주세요.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거의 바닥은 확인되었다라고 뭐 리포트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크게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실적 성장이 과시성이 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아직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덱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항구 성장이 왜 크게 나타날 수 있냐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매출이 지금 과거부터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OLED 관련 소재 업체 중에서도 글로벌하게는 지금 2위까지 매출 기준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사실 OLED 산업이 장기적으로 각광받을 만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기 소모가 적은 OLED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여기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폰에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는데 이 향후에는 이제 뭐 아이패드 그다음 맥북 등에도 이 OLED 패널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좀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OLED 산업은 지금 산업이 성숙학 등에 따라 거의 지금 성장의 그 중간에 정도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또 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호재가 애플 아이폰 그 14 프로가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이 프로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막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애플에서도 생산 라인을 일반을 좀 프로 라인으로 좀 돌려라라는 그런 지시까지도 나타났다는 기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아이폰 프로에는 덱산 네오룩스의 고객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LTPO라는 패널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LTPO 패널을 저도 몰랐는데 이제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원래는 LG 디스플레이에서도 같이 납품하게 됐는데 이것이 좀 지연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OLED 패널에서의 LTPO 패널을 애플로 좀 추가적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이게 덱산 네오룩스 일부 실적 성장에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단기적 호재입니다. 하지만 그 실적은 사실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다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 삼성의 그러면 저가형 OLED를 채용한 그런 스마트폰의 수요는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내년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주가가 여기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실적이 2024년에 크게 지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 주가가 보통은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한 중반쯤부터 정도가 본격적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바닥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컨센서스상으로는 한 PER 17배 중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9년을 보니까 30배가 훨씬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나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나 지금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 수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적도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가 예상된다는 점. 거기에 수급도 기관이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와서 거기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 못 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까지도 매수하면서 오히려 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덱산 네오룩스나 종목은 장기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실 때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약간 단기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업사이드 포텐셜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 상태가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한 20% 정도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네. 덱산 네오룩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과 좀 비슷할지 여부를 말입니다. 분명히 바닥은 바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상승세가 빠르게 시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이드를 갖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기적으로는 한 20% 가까운 상승은 또 시현 가능할 것 같으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돈이 되는 이슈를 찾아 나서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